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십니다. 지금 코끼리 마을에 있는 집인데, 일단 카카리코 마을을 갈 겁니다. 그런 동굴로 가서 내려가는 게좀 빠를 것 같아요. 지난번에 그 고론동굴을 갔는데 출입구가 따로 없어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. 일단 미궁의 숲에서 고론동굴로 가고 있고, 일단 목표는 그 빨간색 옷을 사는 게 목표인데 돈이 없어요. 그래서 좀 문제긴 합니다. 200루피 정도 하는데 지금 100루피밖에 없거든요. 11루피. 일단 뭐 돈을 모으고 나가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밤이라서 좀 걱정되네요. 지난번에도 그 묘지죠. 묘지에 갔는데 밤이었거든요. 일단 계획은 지금 갖고 있는 저 해골 가면은 팔아치우고 루피를 좀더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절벽에서 떨어졌네. 하트 한 칸밖에 안 깎였네. 대단해라. 야숨이었으면 다 깎였을 텐데. 일단은 낮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시간 아까우니까 일단 지난번에 지지지지지 지난번이겠죠? 배운 그 뭐지? 폭풍의 노래를 서볼까 하고 있어요. 여기 어디지? 물음표로 되는데 여기서 쓰면 됩니다. 미래에서 저 아기들 아저씨가 정말 싫어하죠. 왜냐면 풍차가 미친 듯이 돌거든요. 그래서 뭐 미래에서 알려주긴 했지만 눈물이 빠지고 있고요. 아저씨한테 말을 건네 욕을 하겠죠. 이런 거 없나? 자, 5분트로 들어갈까 해요. 태양의 노래가 필요했던 것 같긴 한데, 그건 어떻게 알아서 되겠죠. 태양의 노래가 필요한 곳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. 무덤 쪽에서 필요하긴 했는데. 일단 저기 대원 겁니다.
돌아가는 게 낫구만. 못 돌아가네요. 못 지나가네요. 되네요. 부메랑으로 택도 없어요.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때려 해골이 있는데 말을 걸 수가 없네. 지나가죠. 지금 여기 진실의 눈이었나? 이상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곳인데 일단 뭐 멀쩡해 보이는데도 바닥이 꺼질 수도 있고 이렇게 벽인데 지나갈 수도 있어요. 나름 던전이라서 아마 저기 지금 떨어졌던 것 같은데. 오, 여기 오카리나 표시가 있는 게 노래가 기억 안 나고 있습니다. 일단 제다의 자장가. 제일 필요없는 가면을 폭탄으로 바꿀 생각입니다. 폭탄은 낮에 저기 무덤가에 있는 애기한테 해야 되는데 좀 낮이 아니라서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. 처리했고요. 이쪽에 뭐가 있었나? 얘도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. 허수아비를 볼 수 있었던 위치인 것 같아요. 부를 수 있는지는 한번 모르겠는데 허수아비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. 원래는 그 한 마리가 여행을 가고 한 마리라고 하면 좀 그런가. 허수아비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고 저 노래를 부르면 나타났던 것 같아요. 여기 보고 탄으로 치워주고 보죠. 되는 게 말이에요. 여기도 지금 던전 취급이라서 그런가. 딱히 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.
어우씨 붙었어. 또 붙었네. 어우씨 이게 끌어 죽어라.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. 네, 한테를 엄청 많이 잃었죠.
다시 밖에 나왔는데. 대화는 안 되죠. 대화도 안 되는데 왜 갖다 놓는 거야 도대체. 이 한 마리 사이 지나갈 수 있나요? 이번에는 이쪽 반대로 가보죠. 맵이 바뀐 걸 보면 한창 아래인 것 같아요. 꼬맹일 때는 샷이나 몸통을 못 쓰니까 지금 있는 장비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. 무서운 곳에 들어왔네요. 일단 저기 폭탄 치우고 나뭇가지를 되도록 할게요. 저기 미라가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때릴 수 있나요? 안 때려지네요 또. 소리가 나면서 다녀오셨습니다. 무시하지 마. 또 바로 앞에 관이 열리는데 뭐가 들어있는 거야? 당신은 틀어주네. 다시 이쪽도 불을 붙여주고요. 뭐가 나올까요? 박신가요 또? 이제 관에 다 열은 것 같고요. 오씨 잡힐 것 같아요. 박쥐에 불이 붙었네요. 태양의 노래가 있으면 좋겠는데 뒤돌아 있을 때 계속 때려주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저기 왜 올라갔어? 때릴 수도 있는데 쓰러뜨렸고요. 여기 있는 미라도 근데 쳐다봤네요. 도망가야죠. 주관해줘. 시설이 거의 때 몸을 멈추게 하는데 아이씨 왜 딴 데 보고 때려. 나에게 좀 주목 좀 가능하게 해줄래? 나 미가 이럴 때 도움이 안 되네. 더럽게 도움이 안 돼. 일단 지금 다 열었는데 다 쓰러뜨린 것 같은데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게 관에 하나씩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.
귀여울 뿐. 어, 여기 열쇠가 있네. 그냥 데려가라 이 자식아. 자, 우리 링크님께서 열쇠를 발견하셨어요. 조건에 또 아무것도 없고 조건에 하트가 들어있습니다. 여기는 그럼 밖에 나가도록 할게요. 이제 열쇠가 있으니까 이 문을 하나 나갈 수 있는데 가야 되나 걱정이고요. 다비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요. 좀 해줬으면 부메랑이라도 좀 던져봤을 텐데. 여기도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모아봤습니다. 안 떨어지네. 여기 아니었나? 워낙 오래돼서. 가금을 확인해. 황금 스태츄라고 하는데 부메랑잎 탔나? 없었고요. 아무것도 살아났습니다. 뒤로 가서 때려줘. 나 죽을 때 메랑이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. 일단 여기 어디지? 갔다 때 같긴 한데 아래 보물 상자 열려 있는 것 같죠? 또 나타났네. 집중을 딴 데다 했네. 이쪽으로 와서 할 수 있나? 안 되는 것 같은데. 지금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. 이쪽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저기 열쇠로 잠겨 있었는데 못했는데 박살났네요. 그리고 또 떨어졌어요. 아깝네요. 방패 방패 안 샀으면
80분피 정도 됐을 텐데 그때는 시간이 작았을 테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. 언제 올지 어딘지 잘 모르겠고요. 싸우러 왔습니다. 직진 안 되고 회전 안 되고 점프라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맵이 있나? 찾아와야 되나요?
돌아서네. 하도 떨어져서 어이가 없습니다. 또 여기 뒤쪽으로 다시 앉을 겁니다. 계속 잡아 세우네요. 열 번쯤 떨어진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왔네요. 아이템이라도 빵빵하게 있을 때 왔어야 되나. 멈추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 가봐야겠다. 사실 여기 계속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쪽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맵을 좀 볼까요? 드디어 맵을 열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안 간 데가 없어요. 저 왼쪽 끝방에서 열쇠 얻었고요. 3층은 내주기 다 갔던 것 같고 2층이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보면 다 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렇게 쓸 데가 없습니다. 그냥 부른 거예요. 여기서는 차라리 폭탄을 던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. 폭탄을 놓으면 떨어지면 빈 공간이고 안 떨어지면 빈 공간이 아니거든요. 잡긴 했는데 안 떨어졌군요. 또 바로 앞에는 안전지대인가. 없죠. 떨어졌을 때요. 오씨 또 떨어졌어. 폭탄은 높이가 무색하게 또 떨어졌습니다. 다른 걸 좀 찾아야 되나. 떨어지고 있고요. 여기 봄의 상자 먹었었죠.
맞춰야 되겠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